역습을 잘 끊어냅니다. 역습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김현. 아, 좋은 패스, 좋은 기회, 슛!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.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. 계속 불안하면 다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. 막아냅니다. 김현 잡습니다. 문희의 잘 마무리하는 팀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. 자, 때려야죠. 슛!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, 다음 경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네, 3대 2 경기 재개됩니다. 가르는 데는 슛 파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득점이에요. 김현 역시 김현이죠. 결정적 기회, 골키퍼에 해주는 오스마르입니다. 김현. 자, 박스 안 필이 필요합니다. 아, 센스 있게 차넣었습니다. 자랑스럽습니다. 멋집니다. 마루안 펠라이니 속공 상황입니다.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. 네, 키퍼가 공을 펠라이니의 공간. 김현. 정말 좋은 타이밍에서 나온 추가 골이에요. 멋진 골입니다. 그대로 선방입니다. 다이브. 에딘 제코. 자, 올라가죠. 펠라이니.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. 아, 노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윙포워드죠. 아,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. 거의 한 골 넣은 것이나 다른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.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좋은 기회입니다. 제쳤습니다. 열렸죠. 슛! 아, 우겨서 넣었습니다. 골키퍼 막고 들어갑니다. 밀링코비치 사비치 그대로 돌파합니다. 수비 제칩니다. 타임 잘 활용해야겠습니다. 열렸습니다. 골키핑 아주 좋았네요. 자,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 찬스죠. 키퍼의 선방입니다. 아,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이 늘어난 듯했어요. 아, 지금